성충 암컷이 나와줬어요 지금. 우와. 오, 성충한 거 이거 한 2년 만에 보는데요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건장입니다. 자, 이제 제가 원뼈위단 사슴벌레라는 국내 엄청나게 최소종, 그러니까 가장 작은 종류의 사슴벌레 잡아볼 건데요. 이게 진짜 습하고 그리고 흑화된 그런 나무에 많아요.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땅을 보다가 원뼈위단 사슴벌레 산란한 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켓몬볼 같은 그런 모양이 있죠.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보자. 여기 지금 이렇게 산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란한 적이 있다면 원폐위한 사슴벌레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셔볼게요. 너무 단단한데? 자, 원표이단 사슴벌레 유충이 나왔어요. 오. 자, 100% 원표입니다, 이건. 100% 원표예요. 오. 자, 성충이 나오는지 일단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지금 여기 산란한 적이 엄청 많아요. 와. 이게 지금 다 산란한 적입니다. 한번 이거 깨볼게요, 제가. 와. 엄청나겠다, 이거. 일단 한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카메라 잠시만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성충 암컷이 나와줬어요 지금. 우와. 자, 수컷은 일단 청록색이고 암컷은 구릿빛인데, 지금 구릿빛인 걸 보면 암컷인 걸 알 수가 있죠. 오, 성충한 거 이거 한 2년 만에 보는데요 진짜. 우와. 자, 이렇게 아랫면은 좀 붉은색이고 이게 다 굳은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겉에면은 청록색인 걸 좀 볼 수가 있죠. 청록색이 아니라 구릿빛인 걸 볼 수가 있죠. 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와, 지금 여기서도 유충이 나왔었고요. 계속 세고 있는데 유충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야, 여기 시큰 엄청 많아요, 진짜. 시큰 여기다. 이게 다 시큰이에요. 와. 손으로 뽀개질 만큼 좀 부드러운데, 와, 이 시큰. 엄청 많네요. 여기 유충. 조그맣게 나왔다. 유충 한 마리. 그리고 조그만 유충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도 있고. 원표유충인가? 야, 원표유충은 아니고 이게 초령? 초령 애들 같네요. 자, 여기 세울게요, 제가 다. 자, 여기도 나올까요, 여기 과연? 아, 이쪽은 시큰이 없네요. 시큰이 없어요. 유충 여기 한 마리 또 나왔네. 조그만 유충도 위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무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아, 여러분 지금 여기 유충이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아, 나무를 하는데 홍다리가 확실치는 않고 일단 애사 같아요. 애사 같은데 지금 홍다리가 목표인데, 아, 이거 애사슴벌레 유충 같아요.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유충이. 네, 최다. 거의 뭐 90%가 애사슴벌레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애사슴벌레 많은 곳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올해 갑자기 애사슴벌레 많아진 것 같아요. 오, 여기 유충 한 마리 나왔네요. 이거 뜨에사. 야, 애사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지금 홍다리 잡아야 되는데 애사밖에 안 나옵니다. 아, 진짜 이거
빨리 나무를 좀 더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나무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시크릿이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아, 이거 좀 살짝 좀 그렇게 좋은 시크릿 아니에요, 이거. 시크릿 진짜 많은데 다 나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아쉽습니다.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되는데. 유충 한 마리 왔다. 이거 홍다리 유충이네요, 이거. 자, 홍다리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배 부분이 살짝 똥이 딱 빼지고 살짝 붉은빛이 납니다. 여기하고 좀 색깔이 다르죠? 이런 걸로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당수부지 풍뎅이를 지금 잡아볼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이렇게 당수부지 풍뎅이는 적색 시크릿을 남기고 가는데요. 나무는 저도 잘 종류를 모르겠어요. 종류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색 시큰이 있다면 그 장수부지 풍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진짜 우연치 않게 발견했는데, 와 진짜 이거 좀 살짝 미려종이라 할까요? 그런 종류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몇 마리 잡아놨거든요. 한 7마리 잡았는데 혹시 시큰이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나왔다. 이건 좀 작은 개체네요. 오늘 지금 엄청 조그만 개체네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제가 뭔가 장수부지 풍뎅이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도 잡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붉은색 나무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큰이 좀 자잘하게 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성충이 좀 조그맣게 뭐 동두장수 풍뎅이 축소판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한번 이거 성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집은 진짜 쉬워요. 그냥 이거 나머지 이런 식으로 그냥 깨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더 나올 거예요, 아마. 많이 나올 건데. 이거 시커멓어요. 처음에 저도 이거 처음 잡을 때, 사슴벌레 신종인가? 하고, 여기 있다. 사슴벌레 신종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봤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장수부지 풍뎅이더라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거는 좀 더 깨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큼직하네요, 이건. 자, 여기 유충이 나왔습니다. 와, 시큰 거의 역대급. 여러분,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왔다. 여기 유충이 한 마리 나와줬어요. 좋습니다. 여기 또 나왔다. 유충 또 나왔어요, 지금. 자, 여기도 유충. 또 나왔다. 이번에 두 마리네요, 두 마리. 조그만 거 한 마리에다 큰 거 한 마리. 자, 여기 조그만 거. 그리고 여기 좀 큼직한 개체. 아쉽게도 성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거
장수부지 풍뎅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성충까지 언제나 성충이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고. 어 한 이 정도 이 정도만 잡. 어, 오, 여기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요거를 이렇게 나뭇가지로 살살 긁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넣고요. 오, 여기 또 나왔다. 오, 여기 중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꺼내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일단 이 정도만 잡아볼게요. 요충은 요충이 지금 총 잡은 게 여기 하고 이만큼 하고 또 안쪽에 조금 있거든요. 좀 더 있고 일단 장수부지 풍뎅이는 제가 관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채집하고 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성충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살짝 둥그장수풍의 축소판?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다리에 또 철이 달려있고 그런 신기한 좀 개체예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장수부지 풍뎅이 채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